자,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S타게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약간 네. 들떠있는 봅니다. 시작부터 말이 꼬이는데 예. 우리 오늘 다 네. 톤이 맞춰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진핑크, 저도 연한핑크, 핑크. 네, 그렇죠. 네. 뭐 오늘 한국장이 네. 좀 올랐으면 어떨까. 네, 하는 바람으로. 예, 하는 바람으로. 네. 아, 뉴스 보니까 장이 빠져갖고 너무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걱정이 크시고 이러다가 이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네. 큰일 나기 때문에 어려운데 학사 좀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네. 이제 장을 좀 덜 보시고 다른 취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장에 매달리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하루하루 네. 오늘 오르면 아 다행이다 올랐다. 네. 오늘 또 떨어지면은 아,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정말 네. 이러다가 네. 이제 고점이 온 거고 시장이 꺾이는 네.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뭐 S&P 500이면 S&P 500, 뭐 다우면 다우, 나스닥이면 나스닥 한 10년치 차트를 한번 이별로 쭉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오른 게 아니고 정말 네. 고점 대비해서 뭐 20% 빠지기도 하고 10%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도 그와 비슷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멘트는 여도원인 거 아니면 할 수 없는 멘트입니다. 10년 절대 못하죠. 네, 본 적이 없으니까. 10년 넘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네, 제 14년째. 예, 아, 네. 그렇습니다. 14년 차니까 네네. 나이 계산하니까 뭐 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뭐 하루하루 일에 예비하지 마시라는 말씀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연일 하락에 좀 마음이 더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주수가 다 내렸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반등 시도를 잘 못했어요. 네. 한 오전장 중반에 잠깐 3대 주수가 잠깐 플러스 났었지만 진짜 찰나였고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만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5% 가까이 올랐는데 유가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오페크에서 지금 거의 1년 반째 감산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조금 감산이 풀리는 거 아니냐는데 일단 4월까지는 한번 계속 가는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역시 오늘도 11개 섹터에서 실제로 보면 거의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보합 정도였는데요. 다음 그림을 다음 넘어갔는데요. 네. 에너지 섹터가 2.5%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섹터가 얼추 연초 대비요. 연초 대비 거의 20% 후반대 올라갔습니다. 엑소모빌은 이제 본부장님 좋아하시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장우석 하면 엑소모빌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엑소모빌이 지난주 총가가 이제 권리락이었을 겁니다. 지난주 총가. 그래서 네. 본부장님이 저희 방송에도 여기서도 얘기했고요. 네. 엑소모빌 오늘 사면 이제 배당받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사실 저희가 월간 미주미 시간에도 키움주가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기서 저희가 저녁 때 배당 얘기할 때 또 했어요. 엑소모빌을.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초보분들이요. 특히 네. 한국 주식에 익숙하다가 미국 주식 하신 분은 엑소모빌 그 당시에 많이 사셨어요. 한국에서. 네. 많이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좀 나중에 그렇게 수치를 한번 확인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거의 다 파셨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배당만 받고 파신 분이 워낙 많아갖고 네.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배당도 받고 꾸준히 갖고 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배당만 받고 파신 분은 오히려 지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속상하죠. 주식이란 게 이렇거든요. 좋은 주식을 사고 물리는 거는 아, 기다리면 되겠다는 할 수 있는데 내 주식을 팔고 올라가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주식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좋은 주식 꾸준히 갖고 가는 것들. 다만 엑소모빌 한 이슈 말씀드리면 CEO가 작년에도 이제 배당을 계속 줬거든요. 깎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다 얘기를 강조했어요. 네. 우리는 뭐 절대 주주친하다. 그래서 오늘 4% 가까이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오늘 이제 보합 정도로 움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는 유가의 상승과 함께 말씀해 주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의 주가의 강세, 쉐브론을 워런 버핏이 이끈다면 엑슨모빌은 장우석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같은 동급이시네요. 네, 워런 버핏 온가. 아니 근데 우리 이 정도 하면 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저 예, 거저 하고 있어서 아쉬운데 네. 이 에너지는 제가 왜 강조하냐면 솔직히 이렇게 해도 안 사시거든요. 그렇죠.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에너지 굉장히 무거워서 네.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100번 초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도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엑슨모빌이 없다, 쉐보는 없다 하신 분들은 약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엑슨모빌의 주가가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작년에 급락전 한 월초 수준, 연초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아직도 또 갭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이게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한번 그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주가 떨어지면 조정 보인다, 조정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얘기를 우리도 흔히 쓰거든요. 한국에서도 쓰는데 약간 그 미국 주식 할 때는 이제 선진국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직전 고점 대비 10%가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얼마나 떨어진 거죠? 지금은 9.12%? 약간 이제 다 다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Toward to correction mode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약간 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이제 20% 이상 떨어지면 이제 베어 마켓, 불 마켓 이런 것입니다. 베어 마켓 20%. 하여튼 그 정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S&P 500 기준으로 보면 조정은 9.5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0개월, 8~9개월이면 늘상 있는 거예요. 네. 반복적이기 때문에 약간 심하게 하면 조정도 친구고 약세도 친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조정이 없는 것도 없고 약세가 없는 것도 없다는 건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나스닥은 최근에 더 많이 떨어졌죠. 그게 어찌됐건 성장주로 분류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했는데요. 약 5% 정도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S&P가 다운은 4~5%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떨어질 수 있고 오늘 밤에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떨어지면 10% 이상 떨어질 수 있겠으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늘 있는 거다. 친구였다, 친구. 네. 그러니까 심하면 친구. 왜냐하면 친하고 안 친하건 간에 항상 같이 이 주시장 함께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거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나는 그때 왜 안 팔았어? 하는 거는 숙제를 필요가 없다. 늘 본부장님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웬만한 분들은 주식을 50년 이상 하실 분이거든요. 20대에 시작했으면 앞으로 60년, 70년을 주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있을 거다, 조정은.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항상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 상승과 하락의 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틀 연속 올라서 오늘 다시 1.5%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냥 상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 시대 정신 두 개가 있다. 한쪽은 금리 상승, 한쪽에서는 경제활동 재개가 되겠는데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 그거는 바로 다음 화면에서 오는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럼 오늘 도대체 왜 주가 떨어졌냐를 많은 사람들이 월가에서 그냥 핑계를 댄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제롬 파월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있었죠. 그럼 도대체 어저께 이제 본부장님도 오늘 제롬 파월의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좀 생각 신경 쓰인다 얘기했던 거 바로 이 얘기였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이분의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거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뭐 당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제활동 재개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가격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까지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 올리냐? 그게 아니라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했고요. 또 지금 약간 급하게 올라간 게 문제인데 이거는 템포러리라는 영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다. 다시 또 안정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 여기까지 해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거를 갖고 사람들이 뭘 해석하냐면 역시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제롬 파월이 뭐야. 현상은 다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단기적으로 지금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10년물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갖고 뭔가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낮출 것인지를 얘기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액션 플랜이 없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0년물 어떻게 하고 30년물 어떻게 된다. 그래서 10년물을 더 공급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더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반대로 30년물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아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얘기도 쓰는 것 있어요. 학문 월가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알기는 알지만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그런 거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건 그냥 잘난 체하는 사람들 얘기고 중요한 거는 액션 플랜을 안 했다는 게 때문에 그렇죠. 약간 실망하는 사람들 핑계거리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루키 님이 팔기 전에는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모두 항상 힘내라고 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팔기 전에는 사실 수익도 손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하락을 또 연속적으로 했다고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또 힘을 좀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에 미국 주식 가운데 또 베스트 흐름과 워스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봐야겠죠. 여섯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자, 먼저 워스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종목에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제너럴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고요. 엑소모빌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이죠. 그리고 워스트 종목으로는 세이지포스와 테슬라,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베스트 워스트에 각각 우리 장부부장님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나눠서 있습니까? 네, 네, 워스트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개인적인 그런 좋아하는 종목들이 반영이 됐는데, 네네.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워스트가 다음 주에 베스트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세일즈포스닷컴인데 주간에 11%가 빠지면서 워스트 1위에 올라왔는데, 네. 이건 아시겠지만 기술주의 조정에 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맨 앞에 선두에서 있으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얼마 전에 실적이 발표해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만 향후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약간 낮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러면 슬랙에 대한 인수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쵸.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그토록 얘기했지만 세일즈포스닷컴에 슬랙을 인수하는 각이 400억 달러거든요. 근데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한 번에 지급하게 되면 이 기업이 휘청일 수가 있는데, 네. 늘 얘기하지만 현금 플러스 주식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슬랙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된다 그러면 월가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극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가에 올라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또 어떻게 평가가 되고 반영이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있어요. 근데 오늘 교수님 마크 베니오프라고 하는 CEO가 무슨 말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이지포스닷컴 관련해서. 주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마크 베니오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갑자기 질문하셔. 들어오셔서 마크 베니오프는 왜 유명하냐면, 네.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유명해진 거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몇 번이나 투자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노쌤 기억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운 사람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가, 당기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시장 다 어려운 지금 처해 있지만, 네. 이분 얘기가 강조하는 거가 워크 프롬 홈이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재택근무가 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를 떠나서 워크 프롬 애니웨어입니다. 어디서라도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여러분들 제약받지 말고, 그래서 그 시장이 클라우드 시장이 절대 줄 줄 알고 엄청나게 더 계속 커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워스트 종목으로는 세이지포스닷컴을 봤지만, 지금은 워스트지만 또 향후에 베스트로 돌아설 수도 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미주미 초이스에서는 손절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건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내려와서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저는 계속 가져가도 상관없는 시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워스트 종목, 슬라슬라 우리 테슬라, 네.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600달러 초반선까지 지금 밀려났어요. 지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금 네.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이 621달러 이제 지금 뭐 600달러 깨지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모르죠. 깰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장중에 600 딱 찍고 올라왔네요. 500은 저가, 안 찍었습니까? 네, 500은 없고 저가가 600 딱 찍었어요. 네. 일단은 지금 테슬라에 제가 뒤져보면 좋은 소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주가 빠지는 것만큼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필이면 지금 말입니다.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다 빠지는 상황이에요.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거의 선두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많이 올랐어요. 어제 나왔던 기사는 뭐냐면, 물론 이 기사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 회사의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 특히 이제 포드의 머스탱 마2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기차. 예, 전기차입니다. 그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데 네. 안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타 보면. 테슬라는 또 그런 부분이 아쉽잖아요. 이게 떨어지죠. 그게 하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 뭐 좋았다 하지만 들어가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머스탱 마1 상당히 잘 해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테슬라가 오히려 조금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테슬라 하면 뭔가 혁신적인 내용이 나와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게 없어요. 없이 그냥 계속 좀 뭐랄까 주가 빠지는 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일론 머스크가 나와갖고
딱 얘기하는 거죠. 네. 이까지 그 빠지는 거 뭐가 문제냐고 딱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아니 어제는 뭐 네. 기사에 일론 머스크 얘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여자친구분 17살 연하의 여자친구분 기사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림이 네. 65억에 팔렸다는 뭐 그렇습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안, 그런 거보다는 회사에 청사진을 그려갖고 그쵸. 지금 모델 Y가 왜 판매가 중지가 되었는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그런 게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네. 그렇지만 주가가 내려오면서 드디어 오늘자로 보게 되면 과거 12개월치 PER이 999로 예, 내려왔다. 은하철도 999네요. 예, 999죠. 딱 999인데 그 정도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작년 12월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9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1000슬라로 올라가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머스크 형 비트코인 보시느라 바쁘신 듯 하셨는데 이게 비트코인 얘기와 또 맞물려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제가 만약 일론 머스크가 말이 없다 그러면 네.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이한윤 교수님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계시, 예, 그분들이 좀 한 말씀 어떻게 좀 주식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가 됐건 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테슬라 할아버지가 됐건 간에 제가 항상 문제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를 올인하신 분들 네. 떨어진 때마다 계속 더 사신 분들 무리해서 레버리지하고 계속 사신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테슬라만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요. 이걸 팔고 사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되물어요. 진짜 테슬라 좋아서 사신 거 아니냐. 이런 PR이 뭐 1,100, 1,200 몰랐었냐 그러면 모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신경 안 쓴다는 분이 많거든요. 늘 주식은 정답이 없지만 주식은 주식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고요. 주식 앞에서는 진짜 초심을 잃으시면 꽝 됩니다. 항우 상사도 초심을 잃는 순간 다 아웃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왜 사셨는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뭐 모델 Y의 그 기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되냐 안 되냐는 건 제가 봤을 때 다 노이즈입니다. 그냥 테슬라 진짜 좋아해서 사신 분들이라면 제가 보면 그냥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 얘기하시면서 경쟁사 중에서 포드 머스탱 전기차의 내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고 해서 봤는데 전기차의 대부분의 좀 안에 있는 그런 뭐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그렇죠. 사진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그 테슬라처럼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화면이 굉장히 크게 맞습니다. 있고 앞에도 딱 그 화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테슬라와? 가장 큰 차이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차를 비판할 마음이 없고 사실 머스탱 그 머스탱 마하 2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UBS도 얘기했죠. UBS가 이제 드디어 목표 주가를 올렸잖아요. 여전히 뉴트럴이지만 기존에 얘가 자동차 회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올린 게 아니라 목표 주가를 소프트웨어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요즘 보면 아이오닉 5 얘기하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웃긴 얘기가 아이오닉 5 때문에 테슬라가 빠진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 넌센스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 우리 현대차가 됐건 이게 차이는 뭐냐면 OTA 있어요. OTA. OTA 하면 오버 디 에어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이렇게 쓰시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네. 삼성 갤럭시도 업데이트하는데 항상 삼성이 늦기 때문에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는 운전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1년에 한두 번씩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서 네. 오히려 출력이 늘어날 때도 있고 오히려 사용기가 배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아이오닉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안은 잘 만들 수 있죠. 그건 당연하죠. 100년 된 GM이 자동차를 못 만들겠습니까? 그쵸. 훨씬 내장재도 고급. 단차 문제는요. 4년 전 5년부터 오늘까지 나오는 문제거든요. 단차를 고민하신 분은 테슬라를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자동차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그런 소비 품목 중에 하나고 또 전기차라는 게 주변에 보면은 사실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네, 이제 혁신적인 네. 그런 아이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서 과연 어떤 차가 더 많이 팔리는지 여부는 지금 당장 볼 게 아니라 차 후에 올해 움직임까지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기차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선택장애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네. 두 번째 버스트 종목으로는 테슬라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네. 7%대 네, 하락했어요.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얼마 전에 행보디아라고 하는 그 오명을 씻다가 지금은 이제 하락디아로 좀 바뀌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뭐 제가 좋아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기술주의 조정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칩 공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아 그럼 빨리 만들면 될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공정을 다시 한번 생산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만들면 많이 팔리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늘리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암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현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독점이 있느냐 없느냐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제 촉에 의하면 조만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FTC에서 아마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거 한번 M&A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정도의 리포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웅이 가장 빠르게 좀 내용이 나와주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엔비디아 말씀드리면 그 젠슨 황이잖아요. 네, 젠슨 황이죠. 사실 그 FTC는 이제 미국이고 사실 이슈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걸려있고 영국도 걸려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각국에 다 쏘시는 겁니다. 저거 허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알 수가 없죠. 그 저희가 정책을 뭐 정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중국이나 미국, 영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젠슨황이 이번에 IR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젠슨황이 물론 희망, 꿈과 희망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IR 인수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틀리면 젠슨황한테 이메일 쓰시는 게 정답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스트 종목 세 가지 확인해봤고 바로 베스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르웨이전 크루즈. 와, 이 종목은 사실 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작년 5월에 파산 우려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 주가는 한 주 동안 14% 넘게 올랐습니다. 다시 뭐 여행이 재개될까라는 기대감 덕분이겠죠? 전부 다 이런 거 올라가는 것이 이제 그 야놀자 네. 그리고 여행 관련주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100% 기대감이죠. 특히 이제 크루즈는 제일 뒤에 활발화 될 거라 그 잘 될 거라 얘기하는 거죠. 네. 카니발 크루즈의 CEO도 얼마 전에 얘기한 거가 이제 아직 기대감이 있다 얘기하는 정도인데 올라가는 거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기대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올 한 해는 뭐 잘될 이유가 별로 없죠. 다만 내년 이후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크루즈를 탈 건지 보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시장이다. 작년에 안 된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팩트다라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크루즈 관련된 종목 사실 매주도 베스트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뭐 GM 얘기 많이 했는데 GE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네. 딱 GM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 그 단자리수였다가 1달러씩 1달러, 9달러 수준에서 조금씩 올라서 올해 사실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이거랑 포드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딱 그렇게 보이셨고 목표 주가도 소심하잖아요. 13달러에서 17달러 올리고 똑같습니다. 포드도 지금 뭐 16달러 목표 주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작년에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갖다 붙이는 이유죠, 사실. 한국 엔진 부분이 좋아지고 산업재가 좋아지고 대표적인 산업재거든요, 이게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명성은 사라졌죠. 그런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크루즈를 사야 되느냐, 그러면 지를 사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대부분 테크 쪽인데 네. 그걸 팔고 사든지 아니면 추가 돈이 있어 사는 건데 네. 저는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갑자기 내일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매수하기는 좀 뭔가 꺼름칙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수님은 뭐 생각 다릅니까? 저도 뭐 저는 크루즈 털 마음이 하나도 없죠. 나오고 지금. 나서 매수해도 사실은 그래도 저는 털 마음이 없어요. 왜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크루즈는 사실 뭐 한 내년 정도 하면 타볼 생각이 있고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그 쓰는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 지인은 진짜 저는 그런 관심 별로 없죠. 다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사실 작년 10월부터 11월 방송에서 포드는 가끔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미주미의 이양영 교수, 이양영 위원이 포드 얘기했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고. 어찌 보면 좀 팔리는 거, 뭐 팔리는 그림이거든요. 네. 저 싼 거를 얘기하더라는 얘기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거가 제가 좋아서 포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안 올라갔던 것들, GM이나 포드가 올라가는 거라고 설명했을 뿐이거든요. 지금도 전 포드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뭐 이렇게 추천하는 성격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 내에서 관련된 이제 경기 회복과 그 민간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거는 맞지만 이것에 있어서 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뭐 각기 다 다른 입장이겠지만 뭐 실적이나 앞으로에 대한 산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세 번째 종목은 엑소모빌 주가 5% 넘게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유가가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는 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리테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안 사요. 에너지 섹터를.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65달러나 70달러 중반 초반 되면 2020년 초반 연초 수준 가거든요. 그러면 아직 가격이 안 왔다 그랬잖아요. 작년 연초 대비. 주가는 그때까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이게 오늘 보이면 홈페이지에서 엑소모빌 그림인데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카본 퓨처 해갖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ES 서스테이너빌리티 어떻게 하는 건데 기억나세요? 쉐브론 그림에 보면 숲이 있잖아요. 숲. 네, 친환경 에너지처럼. 딱 그게 지금 시장에 맞는 분위기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각각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 밤 확인해볼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실적 발표 없으니까 실적은 보지 마시고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네. 고용 지표에서 여러분들 실업률이 중요하니까 실업률을 보시면 좋은데요. 현재 예상은 6.3%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신규 일자리는 대략 20만 건 나오는 걸 보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고용 지표가 잘 나왔으면 하는데 이거마저 못 나오면 장이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들 7일간의 체험을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주말과 일요일 날 꼭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문 글로벌 MTS 다운 받으시고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 시청하시면 영상이 딱 보이니까요. 영상을 쭉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다 넣어보세요. 넣어보신 다음에 적정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80점 이하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요? 모든 시험에서 저는 많아요. 네. 저는 아예 뭐 미도 안 나올 것 같으면 시험 보지 있었어요.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없는데 여러분 점수가 최소한 80점이 나올지 네네. 얼마가 나올지 이번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불적 네, 요런 강의 아마 주말에 갑자기 그 특집으로 강의를 하나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강의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섯 개 섹터를 설명하는 강의인데요. 그거 사면 안 된다. 다섯 가지 섹터인데요. 이거는 저는 이게 뭐 특정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늘 중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손절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추천 포트폴리오에 지금 보니까 손절가에 도달한 또 종목이 네, 오늘도 네. 손절 네, 약간 고해성사하는 느낌으로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AMD 과감하게 저희가 어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천하고 나서 1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AMD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냥 고유하신 분들은 네. 그냥 과감하게 자르시고 그다음에 보유 살 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매수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대로 하시길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 스탁의 이한경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